용기, 사전적 용어로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에 겁내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악천후에도 사냥을 나가는 곰쥐, 떨어질 줄 알면서도 불장에 뛰어드는 개미들처럼 용기는 생존을 위해 가끔 평범한 동물들도 야수의 심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용기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면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하바나 초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짐승, 꿀벌! 꿀벌 오소리입니다. 꿀벌! 꿀벌 오소리는 지극히 호전적인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모든 걸 사냥감으로 여기죠. 녀석은 포유류 중 유일하게 독침이 있으며 강력한 꼬리 도구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꿀벌! 아무도 이 포식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때론 잔혹한 법. 꿀벌 오소리는 먹이 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도 공격하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동물입니다. 꿀벌 오소리가 어째서 이렇게 저돌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꿀벌. 해마다 꿀벌 오소리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를 통틀어 수천 마리만 남아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꿀벌 오소리는 그 더러운 성질머리 때문에 손쉽게 사냥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력에 좋다는 낭설로 인해 담금주로 만들어져 아시아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꿀벌 오소리의 멸종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러 아시아의 작은 나라, 오징어 게임의 나라, 박지성의 왼발이 있는 곳, 월드스타 BTS가 살아 숨쉬는 곳 대한민국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다행히 전통시장에서 손쉽게 꿀벌 오소리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꿀벌! 현재 저희는 꿀벌 오소리의 폭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참을성을 배우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너가 짐승을 만든다! 꿀벌! 그 뒤 저희는 이니에지, 삼강오륜 등을 꿀벌 오소리에게 주입하면서 타고난 천성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늘 전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헤이, 꿀벌 오소리 앞으로 나와. 나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거라. 여기 문제가 있다. 힘없는 물소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행동은 뭐지? 나 꿀벌. Manus, make it and move. Oh, sorry. 우린 멸종 위기 동물 구조대야. 넌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줘. 매너가 짐승을 만든다. 시작! 저 안에 브라운 이니에지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다른 동물부터 구해야 해. 우린 멸종위기. 세상에! 이니에지! 네가 구해줬구나! 고마워! 그렇게 저희 멸종위기 동물 구조대는 꿀벌 오소리의 탈출로 갱생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DNA에 낙인된 성격이란 성질은 쉽게 바꿀 수 없나 봅니다. 사라진 꿀벌 오소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찾을 수 없었지만
하바나 초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